에르비스 콜레르비, 쇼리스 콜레르비, 세르비스 콜레르비, 세르비스 켈레르비, 칼리비, 아라와스 콜레르비, 쇼리스 콜레르비, 세르비스 켈레르비, 켄나라바. 아라바칼라루스 리스콜레르비, 네르비스 켈레르비, 쇼리스 콜레르비, 세르비스 칼리비. 마음바주라구르 파드마시디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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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바주라구르 파드마시디움 에르비스 마드라우르 칼리비, 파드마시디움 에르비스 켈레리비, 오마음 마드라우르 코르리비, 쇼리스 파드마시디움 코르리비, 오마음 아라바칼라루스 마드라우르 리스 코르리비, 세르비스 파드마시디움 칼리비, 오마음 에르비스 마드라우르 켈레리비, 쇼리스 파드마시디움 뭔가 내가 노력해서 이제 성취를 하는. 근데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요, 그거는 위에 보면 일시적으로 거의 성취했다 해도요,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복하다 그렇더만,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있고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뭐 성진이나 어떤 명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과연 내가 누구일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불행 속에서 그 모든 불행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그때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나를 이렇게 개인으로 알았잖아요. 이제 누구누구의 엄마, 막, 또 결혼하셨으니까 누구누구만 아내. 원래 나락하는 건 없습니다. 또 이제 개인이 아니고요. 이때까지 개인으로 살아왔잖아요. 또 모든 사람을 한 개인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보면 개인성을 중요시하고 모든 사람을 개인으로 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불교의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게 뭔가 막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안 합니다. 다 이제 돈 버는데 바쁘고, 당장 먹고 사는데 그걸 바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빨리 낳았으면, 막 자식들에 대해서 또뭐 이런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좀 이제 잘 되기를 바라고, 일종의 이제 그런 일종의 그보다 기복적인 이렇게 말 그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집을 가져봐도 막상 작은 집에 살다가 좋은 아파트라도 평수 넓은 데 가도 그건 짧은 만족이거든요. 한몇 달이나 1년 지나보면 그 마음도 사라집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돈이 없어가 그런데 막 아둥바둥 이제 적금 넣고 막 이래 모아가지고 해도 마지막에 그 자기가 목표를 이루었지만요, 마음이 또다시 공허해집니다. 뭔가를 또 새로운 걸또 찾거든요. 이게 이제
이쪽에 이제 악순환이라니까. 내가 누구일까 과연? 한번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만 예. 그거를 느낄 수 있고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게 될까? 뭐 종교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뭐 선임이든지 일반 사람이든지 이렇게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누구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떤 거기 있잖아요. 위계적이잖아요. 어때요? 저게 뭐 이렇게 한 번 해봤는데 응? 조금 힘들지만 너무 좋습니다. 안 뭔가 이루고 힘든 건 없었어. 요령이 없어가지고 칠 때 조금 힘들었는데 이 퍼내는 거 오늘 많은 거 배워갑니다. 네.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 이쪽에 이제 구도의 길이라 가거든요. 이제 깨달음은 무슨 뭐 경전을 읽고 무슨 이제 기도를 하고 뭐 아까 이제 순례를 했잖아요. 108 뭐 그 순례인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나를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이제 방편이랄까요. 사람들을 이쪽 길로 이제 인도하는 하나의 직접 이제 자기가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대부분은 자기가 몸인 줄 압니다. 요 몸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몸 맞죠? 제 몸. 예. 그리고 나는 또 이제 뭐 여자다, 뭐 남자다, 맞죠? 하는데 요 이제 자세히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요, 내가 몸이 아니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개인이라 하는 걸 요 몸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잖아. 아무개 누구만 몸이 이제 내가 왜 아닌지를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술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살아오시면서 큰 수술 뭐 병원에서 이렇게 마취 주사를. 오 예. 아기 때. 예. 아, 근데 마취 주사 맞지? 심마취를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의식이 이렇게 잠들잖아요. 내 의식이 맞죠? 잠들면 이제 의사가 이렇게 바로 수술을 하거든. 그러면 뭐 뼈에 문제가 있으면 뼈를 뭐 도려낸다거나 아니면 여기 암세포가 있으면 수술 칼로 잡습니까? 암세포를 제거하고 그래서 피가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지요? 피가 내리고. 그런데도 그때 환자는 모르잖아, 맞죠? 자기가 수술을 받는지, 맞죠? 자고 있으니까. 예. 그 잠에 빠진 것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술 다 마치고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니까 의식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엄청. 예, 통증이 있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확인이 되잖아. 의식이 이렇게 깊이 잠들만 나는 사라진다 하는 거. 내 몸은 맞죠? 이 세상도 분명히 사라지고 내 몸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맞죠? 비유하자면 깊은 잠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예,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 이 몸은 의식이 깊이 잠들만 사라진다. 이 세상. 그럼 확인을 했잖아요. 본인이. 확인이 되지야. 이건 직접적인 경험이잖아요. 의식 안에 몸이 나타나고요. 이 세상이 나타나고 의식이 잠들만 이 세상이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라 하는 게 진정한 나라 하는 거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하는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방편이거든요. 방편이고 실질적인 거는 나의 경험, 나의 직관,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이거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탐구하면 이게 드러나거든. 체험으로서 결국은 나로 인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 예.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깨달음,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저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빌려와서 전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경험했는 건 확실하거든, 맞죠? 남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남자잖아요. 애를 낳아봤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애를 못 놓잖아요. 그러면 애를 직접 낳아보고 키워본 사람이 애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맞죠? 직접적인 자기 경험했으니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저한테
이렇게 애 낳을 때 이렇고 힘들고 뭐 또 임신했을 때 이렇게 입덧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말해야 한다 해서 그 고개 먹고 또 아휴 그렇네 참 어려운 건데 해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느끼는 게. 그리고 맨발 걷기도 해보셨잖아요. 맨발 걷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내가 한 2년 해보니까 아, 이래 좋더라고 맨발로 하니까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랄까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그 해나가시면 되거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그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깨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야 이렇게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간은 좀 걸리지만 서로 이해하는데요.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요. 그리고 여기 가장 내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이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나이 29세에 이제 일종의 그 자기가 호화론 있잖아요. 왕자였거든. 네. 왕이 된 사람. 요즘 말하면 대재벌의 회장님과 같습니다. 아무 아쉬운 게 없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고 부유했는데도 뭔가 늘 마음속에서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왜 저런 비참한 삶, 그리고 인생을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물질적인 걸 다 포기해 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말 그대로 수행이랄까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6년 정도 이제 걸려가지고 35세 이제 깨달음을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이가 많든 뭐 적든 상관없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배우고 뭐 이런 아무 상관없어요. 경전을 많이 안 읽어도 되고 누구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을 필요도 없고 책을 그렇다고 많이 볼 필요도 없고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됩니다. 이 의식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깊은 잠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하니까 말을 못했잖아요. 맞죠? 말로서는 묘사가 불가능하거든. 깊은 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그때 뭐 생각도 없고 요 몸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고민하는 거 무슨 맞죠? 걱정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이 세상도 사라지고 아예 나락하는 거는 아예 생각조차 없고 텅 비어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거 이제 힌트거든요. 진정한 나의 힌트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모르죠.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냥 생각이란 예. 엄마가 나를 낳았다. 예. 그리고 모르죠. 어디서 뭘 하다가 무엇이 되었다가 이기고 예. 왔는지. 모름이거든요. 진정한 나는 모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많잖아요. 그동안 배웠는 것도 주워 들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명이라 하거든요. 예. 아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보이죠? 네. 저 하늘 보이죠? 한번 보세요. 하면 하늘 보이죠? 저 나무도 보이고 풍경 같은 거 맞죠? 이게 의식 안에 있습니다. 전 우주, 이 세상이 들어있어요. 전 우주가. 생각인데, 생각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생각 너머에 있는데, 우선은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인식한다, 네, 인식. 안다, 맞죠? 지금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네. 의식 없으면 뭐 죽은 것 같거든요. 의식의 다른 용어로는 뭐 신, 또 뭐
교회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또에서는 브라만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신을 찾잖아요. 신에게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 신적인 의식, 신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개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은 여자하고 한 개인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의식하는 존재, 이렇게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이 의식은 신이거든요. 이 의식이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한 근원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공부해 나가면 서서히 이제 내가 신적인 존재구나. 바로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었구나. 따로 신을 찾을 필요가 없네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거랑 조금 차원이 더 높은 것 같았어. 있는 그대로를 저는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까 이름을 쓰셨잖아요. 내가 아니고 보는 내가 아니고 의식, 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의식이 신한테 지금 얘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본인이 바로 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방이 안 되지. 신적인 존재다. 내가 신이다. 여기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해야 되고요. 나는 신적인 존재다. 나는 개인이 아니다. 이제 저는 바로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로 끌어올리잖아요. 의식을요. 원래 신이었는데 망각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데 거의 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나는 부족하고 뭔가 못났고 뭔가 가진 것도 없고 왜 이 모양이 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닌 이 모든 물체, 나무, 여기에도 다 의식이고 신입니다. 보이는 게 다 의식이고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가 요 모래 하나, 벌레 하나 모든 게 신입니다. 왜 의식이라 하고 막 지금 요 컵이 의식되지요. 인식되잖아요. 그럼 내가 의식해도 똑같습니다. 컵이라 하는 거 맞죠? 본인이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거나 맞죠?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의식이 사용하잖아요. 의식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 컵이라는 대상으로 맞죠? 그럼 그 의식을 이쪽으로 옮겨보세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실래요? 예. 그러면 내 의식이 이렇게 이동하지요. 이렇게 컵으로 갔다가 스마트폰으로 갔다가 이어갔다가. 근데 아침에요. 내 의식이 이렇게 깨어나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작동하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의식이 이렇게 계속 이제 주시를 합니다. 바라봅니다. 생각이 돌면서 오늘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오늘 맨발걷기를 아침 먹고 아니면 뭐 점심 때 나가서 걸어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의식이다. 신적인 존재다. 여기에 말뚝 박으시면 됩니다. 말뚝을 뿌리를 내리고 확고하게 그러면 서서히 내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신적인 존재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계속 자기를 이제 관찰해 나가면서요. 자기 자신을 탐구해 나가면서 이렇게 의식의 세 가지 상태가 있거든요. 누구나 경험하는데요. 첫 번째 요 지금 깨어 있는 상태. 요거 생시 상태라 하거든요. 두 번째는 꿈을 꾸는 상태. 밤에 잠잘 때 꿈꾸지요.
꿈을 꾸는 상태가 있고 그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의 상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태가 어느 누구에게나 이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의식이 이제 깨어나니까 생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밤 되면 깊은 잠 속으로 가잖아요. 깊은 잠을 자다가 그 의식이 희미하게 깨어나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희미할 때? 예, 의식이 희미하게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의식이 이렇게 깨어나면 이제 꿈이라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내 몸이 나타나죠. 나가. 그 꿈속에 내가 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예, 아침 되니까 그 꿈에서 빠져나옵니다.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니까요. 의식이 선명하게 깨어나면 이제 생시 상태로 오거든요. 몸도 또 나타나고 이 세상도 나타나고 또 활동을 하면서 밤에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갔다가 맞죠. 또 꿈을 꾸다가 또 아침에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의식이 맞죠. 깨어나가지고 요 세 가지가 의식의 세 가지 상태입니다. 의식 안에요. 이 전 우주, 이 세상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뭔가 막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의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내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 분리가 내가 있는 것은 전체로 있거든요.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확인돼야 되거든. 뭐 나중에 내가 깨닫겠다, 뭐 공부해서 되겠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고 바로 지금 여기서 모든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 나무, 산, 그리고 저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의자라든가 여기 내 의식 안에 다 있다 하는 거.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식 되잖아요. 바로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식 되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무한한 바다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요. 그 바다 물 속에서 평생을 살잖아요. 그래 이 의식의 바다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의식입니다. 이제 과학으로 말하면 에너지거든요. 아니면 빛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물론 몸을 가지고 있지만서 이런 이제 고체적인 근데 실제적으로 나는 빛입니다. 빛 빛의 존재입니다. 원래 형상이 없어요. 나는 원래 형상이 없습니다. 이제 겉모습은 보니까 형상이 있는데 본질은 형상이 없어요. 나의 본래적인 상태는 형상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그래 이제 공부해야 되지. 그래. 의식의 장 안에요. 내 의식의 이 장, 뭐 영어로 비유하자면 필드랄까 그라운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내 의식 속에서 의식이 싹 사라지니까. 깊은 잠 속에 이게 사라지잖아. 의식이 깊이 잠들으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없네.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의식이 깨어나니까 인식을 하니까 원래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거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생각을 개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비분별, 옳고 그름이 있잖아. 여기서 나타나거든. 왜 이렇게 컵을 만드느냐고. 차라리 이렇게 좀 더 각지게 만들지. 그러면 자기 생각이 이걸 판단하잖아. 네.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 원래 이제 공부라 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것을 관찰한다, 본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위에 보면 이제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이제 잘못된 이제 정보라든가. 예. 단식 끝에 오늘 예. 과일하고 조금 한국 준비했는데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식사하시죠 이번에. 예. 예.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이제 비하시키거나 아니면 자만하거든요. 자만. 원래 이 공부는 재미있습니다.
원래 딱딱한 게 아니고요. 이 이제 가장 이렇게 흥미로운 거는 뭔가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 나가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 자신 이렇게 무한한 존재였구나. 이렇게 신적인 존재였구나. 내 자신을 알게 되면요. 이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세상. 아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딱 이렇게만. 네. 예. 그 친구분이 예. 소개를 해줘가지고 같이 한번 걸어보자 해서 예. 수송못 지회 예. 또 뭐 국민운동장 국민운동장 지회 이런 데도 이제 동아리들이 가서 예. 가서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 몇번 드셔보세요. 예. 아마 과일만 먹다 보니까 일부러 장구 가고 요 요거 좀 간 있는 거 좀 드시라고. 예. 반찬 안 만드니까 우리는. 예. 참 자유로우시네. 그 음악에 이렇게 춤추실 때 그냥 제가 그 화면을 딱 보면서 참 자유롭게 자유롭다라는 거 그냥. 네. 일반 사람들은 더 자유로울 수 있잖아 우리보다. 나는 승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봤자 일반 사람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잖아. 구속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유를. 내가 뭐 질문 잘못한 건가? 우리 보살님 나 잘못 건 일에 폭발하겠어 내가 오늘 보니까. 어? 자기들이 자유를 왜 사용을 안 하고. 아이고 오늘 보살님 밥 먹다 말고 폭발하게 생겼어. 그런 기분 좋으면 이렇게 몸을 흔들리는 몸짓이 자유, 그것도 막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잘못된 게 있나? 그냥 올린 거예요.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자유로운 신분이잖아.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예. 내가 이제 나도 할 말이 없지. 예. 나는 더 많은 구석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거기다가 내가 막춤을 췄는데 자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스님께서는 한때는 이렇게 성복 입으시고 이렇게 목탁을 치는 그 모습도 비춰주셨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보면 아 대단하신 분이고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내면의 세계가 엄청 이렇게 레벨로 생각하면 높으신 분인데 저 상태로 계셔도 얼마든지 저런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냥 막 일하시면서 그 힘든 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제 그 막 힘들어 본인이 막 육체로 해서 드시고 그걸 막 이어가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막 춤을 추시니까 그냥 제가 그 보는 순간 나는 이렇게 가질 거 뭐 그때서 많이 가졌는 건 아니지만 남한테 빌리러 갈 정도는 아니니까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만큼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런 춤도 안 나올 뿐더러 행복하지도 않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 드시고서 내가 진짜 중심을 꽉 치면은 오늘 폭발하고 오늘 폭발한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두 분께서 과일만 드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식사로. 이제 단식은 반컵 정도 이렇게 먹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물만 먹고 단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뭐